지혜가 아빠 나 이 사람을 결혼하고 싶은데 한번 동거 한번 해보면 안 돼? 지혜가 지난번에 뿅망치 맞는 영상 잘 보셨죠? 지난번 토론 저의 승리였습니다! 이제 이거 자기가 승리였다고 하면 자 지난번 토론 아니지 너무 똑같은 옷 입었는데 티나는 거 아니야? 원래 다 유튜브 이렇게 만들자 알겠어 와이프가 이제 그때 투표도 자기가 이겼는데 나는 절대 우리 남편 때리는 게 싫다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때리더라고 엄청 와, 많이 보면서... 맞아놓고 지금 이렇게 옆에 보면은 여기 뒤통수가 납작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내가 여길 때린 게 아니고 여기 뒤통수를 후드려 가가지고 꿀꾼 거 아니야? 혹시 김우수 씨세요? 자 어쨌든 이번 주제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결혼 전 동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입니다 아 이건 우리 둘이 같은 거 나올 거 또 투표할 것 같아 그렇지 바로 갈게요 네. 하나 둘 셋 이거 봐 아 아 이러면 또 갈리잖아 이렇게 할게요 뽑아주세요 아 이거 불가능하다 결혼 전 동거 가능하다 불가능하죠 말이 돼요? 이거 뭐 끝났네요 네, 끝났고 지혜가 지혜가 아빠 나 이 사람을 결혼하고 싶은데 한번 동거 한번 해보면 안 돼? 지혜가 물어봤어 커가지고 와 잠깐만 와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럼요 가족 건드리기 있어? 불가능하죠 결혼 전에 동거 어떻게 가능해요 지혜 동거 시킬 거예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일이 왜 없어요? 가능하시다면서요 우리 딸이 결혼을 할 사람이 생겼어 그럴 일 없겠죠 그럴 리가 왜 없어 예의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딸이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 근데 이 사람 정말 사랑해 이 남자도 정말 믿음직스러워 진짜요? 씨발 그래도 안 되겠다 이거 와 이거 안 되겠는데? 다른 접근으로 가볼게요 우리 처음에 연애를 시작할 때 숙박업소로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 이럴 거면 차라리 방을 하나 구해서 동거를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연애 초기에 동거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고 관계도 더 가까워지고 지금 결혼까지 했잖아요 결혼 전 동거는 가능합니다 저희 보시면 알잖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동거를 해보았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진짜 숙박업소 가가지고 잠자고 이러는 거랑 동거하는 거랑 정말 틀려 생활 패턴도 나오고 나는 그거는 여행 가서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충분히 동거를 하지 않아도 근데 여자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도 동거라는 거를 좋게 포장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을 조금 더 결혼하기 전에 알아보고 결혼해서 이런 것 때문에 파혼하고 이혼할 바에는 차라리 동거하다 헤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조금 결혼을 그렇게 하다가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행을 좀 오래 길게 간다든지 나 지금 미안한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 지혜 얘기만 하겠어 우리 딸이 동거를 한다고? 하지만 전 여러분들 설득해야 돼요 우리 딸? 오케이 우리 딸도 뭐 동거를 할 수 있어 사실 제가 항상 평생 끼고 살 수 없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결혼 생활은 다르잖아 결혼 생활을 동거 없이 합쳐서 살아보니까 뭔가 부딪히는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이혼을 했어 그게 가슴 아플 것 같아 아니면 우리 딸이 동거를 아씨 이거 너무 빨리 끝날 것 같다 아들? 오케이 자 여러분 딸 가진 부모 마음이랑 아들 가진 부모 마음도 다릅니다 네. 이제 저랑 와이프가 이제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은 축하한다고 박수를 쳐주셨고 와이프의 이제 특히 장인어른은 말없이 담배 안 피웠어요 우리 속도 위반으로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동거를 한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사람이 더 디테일한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동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볼 수 있어 잠잘 때 코를 고나 안 거나 일을 가나 안 가나 뭐 잘 때 씻나 안 씻나 부지런한가 주변 정리는 잘 하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사람 결혼해서도 어떤 사람일지 알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결혼 전 동거를 하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아빠한테 물어봤어 아빠 나 이러이러 해가지고 지금 결혼 상대가 있는데 동거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아빠가 보증금 받아줄게 방 잡아 아 역시 우리 아들
그래. 네가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거 경험해보는 거 좋아. 아빠가 보증 넣어줄게. 방 잡아! 그 오빠를 보고 지혜가 아빠 나도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보증금 받아줘. 공부 한번 해볼게. 아니 한결같으셔야죠. 가능하지. 일단 우리 딸은 공부를 해도 돼. 내가 자주 갈 거야. 뭐해도 거기서 같이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데 자주 갈 거야 내가. 불쑥불쑥 들어갈 거야. 그냥 가면 민망하니까 반찬을 오케이. 내가 하나 갖다 줄까. 아니 근데 저는 생각한 게 오빠가 얘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살아보다 보면 좀 뭔가 더 많이 알 수 있겠지? 내가 모르던 생활 패턴이 나오겠지? 이러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너무 좋았지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또 틀린 거야. 씨발 동거했을 때는 괜찮은데 결혼하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동거했을 때는 정리도 꽤 잘하고 나름 설거지도 도와주고 동거가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내가 봤을 때는 동거를 해서 괜히 헤어지기라도 한다 하면 그게 좀 꼬리표처럼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동거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의 그런 가식적인 생활 패턴을 동거를 하면서 보여줌으로써 이야 저 사람 되게 매력 있다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어 라는 걸 담은 거야. 동거 기간이 길지 않아도 되거든요. 동거를 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나의 그런 이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부분을 어필하란 말이야. 그리고 또 무슨 얘기했지? 동거를 했는데 결혼을 안 했어. 다음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 얘 여자랑 동거했었대. 혹은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 여자친구인데 동거 경험이 있어. 그럼 괜찮아요? 오케이. 헤어졌다고 쳐. 동거를 하다 헤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굳이 얘기할 필요 있어? 이혼은 얘기를 해야 돼. 이혼은 이혼을 한 걸 숨기고 결혼을 하면 그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어서 동거를 했다? 이거를 얘기 안 했다?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 나중에 뭐 친구들이 알면 욕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 진심으로 사랑을 했고 이 사람이랑 정말 발가락이라도 항상 붙이고 싶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래서 동거를 했던 거고 잘 안 맞아서 헤어졌던 거고 그게 뭐가 흠이야? 그래서 오빠는 만약에 나를 안 만났어 다른 여자친구한테 나 전 여자친구랑 동거했었어 되게 자신있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숨기면 돼요. 그걸 굳이 내가 동거를 했던 걸 미리 오픈하면서까지 내가 새로 만날 사람한테 상처 줄 필요는 없잖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항상 진실하게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이유 그건 바로 선의의 거짓말 때문이에요. 걸렸어 혹시라도 걸렸어? 그건 뭐 모르겠다. 그때 생각하고 아무튼 저는 제 생각은 동거해서 알려고 하고 동거가 필요한 그 충족은 굳이 동거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이 동거가 유지가 되지 않고 끝났을 때는 꼭 그에 따른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럼 그때 우리 동거했을 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저는 좋았어요. 이상입니다. 진짜 욕 해도 돼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만족스러웠죠? 동거만요. 우리 같은 케이스는 남편이 그때 운동선수였었으니까 원정도 가고 떨어져 있는 기간들이 많은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계속 같이 사는 거잖아. 365일을 같이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다가 결혼을 하면 결혼이라는 게 동거랑 다를 바 없는 것 같은 동거의 연장선일 것 같은 그래서 결혼의 그런 특별함도 느낄 수 없고 굳이 그러는 것보다 여행을 좀 많이 가면서 동거에서 알려고 했던 것들을 알고 그리고 나서 진짜 결혼을 해서 신혼처럼 행복하게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반문을 하자면 며칠 여행 가서 하는 행동은 속일 수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동거를 해도 자기의 생활 패턴을 속이는 사람이 있는데 몇 년 속이셨죠? 여행으로 가서 이 상대방의 어떤 걸 파악한다?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베이스가 되려면 일단 저출산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봐요. 갑자기 이렇게 저출산을 동거로 해결하자고요? 뭐 불쑥 아이가 생기면 사실 요즘은 아이 데리고서 이제 결혼한다 그러면 어휴 혼수 가져왔네 들어봤지? 요즘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 예전에는 어떡해 이런데 요즘 아니야. 요즘 오히려 아이가 생겼다 그러면은 아이고 혼수 가져왔구나
너무 축하한다 이렇게 되게 사회적으로 축하해주는 분위기거든. 그만큼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동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아! 아내 하나 지혜가 그렇게 해서 촉도위반 촉도위반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 혼수 가져왔구나. 오늘 토론 주제 결혼 전 동거가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네, 가능하다였고 우리 또 김하영 씨는 불가능하다였어요.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것도 영상이 올라오면 저희가 커뮤니티에다가 투표를 올릴 거예요. 여러분 의견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투표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누가 봐도 설득력 있었잖아 진짜. 그쵸? 한마디 해주세요. 지혜 동거 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이상입니다. 아 진짜 너무 궁금해요. 사실 우리 이런 마인드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떨지 되게 궁금하고 실제로 이렇게 동거를 한다고 했을 때 진짜로 우리나라가 얼만큼 또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것도 너무 궁금하고 진짜 궁금하긴 하네. 난 진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네, 궁금해. 너무 궁금해요. 그게 많이 의견 좀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뭔가 지금 저희가 했던 주제처럼 이렇게 의견이 갈릴 만한 아니면 하승진, 김하영 두 부부가 이거에 대해서 토론하면 재밌을 것 같다 요거 댓글로 아이디어 또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거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재밌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진짜 재밌다. 근데 오늘은 나 그 어느 때보다 슬퍼하다. 가자 꺼. 지혜 그거 생각만 해도 너무 그만해. 끔찍해?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그만 카메라 꺼. 마이크 빼.